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오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게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이 뭐 아들 선호 사상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라는 말이죠. 자식. 예. 자, 시편을 보면 시편은 총 150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이에요. 서론. 150편 중에 서론입니다. 시편을 들어가는 은혜의 보고인 시편이라는 집을 들어가는 대문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집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대문이 있죠. 요새는 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많은데 대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그 집안에 여기는 사랑채도 있고 안방도 있고 뭐 거실도 있고 그런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이라는 그 은혜의 집에 들어가는 대문과 같습니다. 대문. 그래서 이 대문을 들어가는데 그 대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1편, 2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 복 있는 사람은 현재형으로 말하면은 현재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미래형으로 말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둘 다의 의미가 있어요. 자, 시편 1편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쪽도 대문, 오른쪽 대문을 보면 시편 2편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어떤 경험으로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빠가 누구인가? 우리 육신의 아빠가 계시죠. 물론 육신의 엄마도 계시고, 나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시편 2편에 보면 우리의 아빠가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온 열방을 너에게 소유로 주리라, 그 다음 네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자식이야.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아빠시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빠께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아빠 나 이게 필요해. 에? 나 용돈 좀 주세요. 나 이거 좀 학용품 좀 사주세요. 아빠께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그게 오늘 이 시편 2편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신앙 고백할 때 뭘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임을 고백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 고백하지 말라 그랬죠. 하늘에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엄청난 고백을 한 거잖아요. 에?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저기 혼자 초월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아빠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빠임을 믿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아빠시라니까요. 근데 그걸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에 이제 주일날 오셨으니까 오늘 고백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아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빠십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딴 생각하면서 암송하면은 내가 뭘 암송했는지도 몰라. 아까 신앙을 고백했는지도. 새벽 기도마다, 새벽 기도는 뭘로 시작해요? 새벽 예배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잖아요. 매일 아침에 와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이시라는 거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너 혼자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라. 요청 좀 해라 그 말이에요. 요청 좀 해라. 구해라. 그 내가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하나님 우리 아빠십니다. 아빠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아빠 노릇 해주겠다는 거죠. 아빠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 요청하면 공급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상담하면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참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게 아빠잖아요. 아빠. 내가 네 아빠가 될게. 아빠. 아빠 부르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빠는 그냥 쫓아가죠. 예? 저희 딸이 시집 가기 전에는 아빠 그러면 잘라고 누워있다가도 11시 반에 파대 나가지 않아 데리러 가자. 어? 그 길이 험한 게 옛날에 보여가지고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들 보여가지고 데리러 가자. 이제는 오빠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빠가 안 가도 아빠가 안 가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빠는 끝까지 여러분 아빠 아빠 아빠라고 좀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막막하고 광활한 우주 속에 홀로 사는 외로운 고아가 아니라 그랬어요. 18세기 이후에 들어오면서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없고 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빠가 없어요. 이 우주 안에서 자기 혼자 살아야 돼.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에? 여러분 아빠가 계세요. 하나님 아빠. 여러분 우리는 망망한 이 우주 속의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롭고 고독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빠가 계세요. 항상 우리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이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지켜보고 계세요. 그 아빠가 있음을 확신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시편 2편을 보겠어요. 어떤 문맥 속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자,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새 왕이 즉위할 때 혹은 민족적인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기도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이스라엘 그러면 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예? 생각이 나니까 교회에 이제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한번 의아하게 질문한 적도 있어요, 옛날에. 그 성경을 보면 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예? 이제 이 이스라엘 생각하고 뭐 잘 모르시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질문을 하겠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는데 한 사람을 택하셔 한 사람을 이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죠. 11장에 물론 족보가 약간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이후에 인간이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12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죄 짓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데 거기에 언약을 맺은 한 개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노아만 맺는 게 너와 네 후손들과 언약을 맺는다. 너와 네 후손들. 그게 이제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에? 그래서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할 거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희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이걸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자기 민족주의적인 아주 편협한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유대교가 생긴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성경 말씀 잘못 이해한 거죠. 너와 네 후손들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다. 아브라함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이 있고 한 5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뭐 그 중간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 넘었으니까
노약자, 뭐 여성, 어린아이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세요. 언약 갱신,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은 나는 이제부터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혹은 내 자녀가 된다.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된다고 그런 복을 준 민족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시편 2편으로 하나만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고 딸이고, 뭐 아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아들이고 딸이고 내 자식이야, 더더군다나 내 장자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실 것이고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시편 2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역사가 항상 보여주는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 왕의 교체 시기는 혼란의 시기예요. 혼란의 시기. 교회에도 담임 목사가 교체되는 시기에 이제 시험이 많이 들죠. 혼란의 시기예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않고 군사적으로도 군권을 왕이 다 장악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의 대부분은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함께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죠. 젊은 왕으로서는. 말을 잘 듣지 않죠, 사람들이. 자, 이런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와 나라의 왕과 이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뭐냐? 야, 요 틈에 눈에 가시인 저 이스라엘을 치자. 공격해서 그냥 박살 내버리자. 그게 2절, 3절이에요. 이때 역사적 상황이 이랬다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때 아마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이고 자기들은 그 밑에 약간 이제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서에서 공부했죠. 다윗 때에 다윗이 공세적인 정책을 펴서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민족들을 다 점령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싸울 때마다 승리를 주셔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상태가 됐어요. 이때 왕이 어떤 왕인지는 모르지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그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번영할 때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틈이다. 새로운 왕이 저 애송이가 왕이 됐을 때 요거 진짜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힘을 합쳐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빵 한번 치면은 이스라엘을 이때 무너뜨리고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내용 2절 3절에 소개를 한 거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왕과 함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해요.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편 2편이 먼 미래에 메시아를 내다보는 예언 시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오늘 이제 가능한 한 신학적인 것은 자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힘을 합친 거죠. 이 만약에 이제 이 왕이 돼가지고 아직 모든 걸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아마 이 정보원들을 통해서 이 사안을 정보를 들은 것 같아요, 왕이. 그러니까 2절, 3절이 지금 나오는 거죠. 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치려고 하는 이런 때인데 아직 내부적으로 이 왕으로서의 모든 군권과 정치 세력을 장악하지 못한 이런 때예요. 상당히 이제 이들이 쳐들어오면 위험할 때입니다. 위험할 때. 그럴 때 아마 인간적으로 어떻게 했을지 좀 두렵고 불안하고 막 이러기도 하겠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인간이 아니지.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잠깐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아요. 상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정보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인간의 상황만 바라봤다면 그는 두려움에 푹 빠졌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앞으로 인생길 살아가면서 땅만 바라보지 말고 좀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만 바라보면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없어요. 예? 뭐 조금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땅은 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잡고 있는 땅. 여기에 무슨 그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예? 지금 장마철이고 경제도 어렵고 또 막 또 코로나는 다시 기승을 부리고 어느 지역에 또 뭐 전염병도 이게 피부병도 생겨나고 예? 안에는 심한 갈등과 이 반목 속에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또 외부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지금 예? 세계 질서는 저 중국과 러시아 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음습한 저 어둠의 세력과 자유주의 국가들 이렇게 지금 엄청난 대립 속에 있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든 예? 이런 상황인데 인간의 역사만 바라보면 뭔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땅 바라보지 말고 오늘부터 하늘 바라보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 경건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닥쳐온 고난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42편 5절 11절 두 절이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낙마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한 말이에요. 독백입니다. 독백. 어떤 상황이 있어 너무 힘들어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인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 낙망이 몰려오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깜깜하고 어둡고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 아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어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곧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것이므로 내가 찬송 부르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자기의 이야기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자, 시인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죠. 저 하늘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빈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니까 에? 저게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톡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악인들이 지금 저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예?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숨어서 안가에 모여가지고 꽁꽁 회의하고 있는 자라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 그랬어요. 비웃고.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뭐예요? 우수심이요 그러잖아요. 저기 사악한 자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겠다고 모여서 몰래 숨어가지고 작당을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웃으셨다 그랬어. 니들이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한다고?
그들의 계획을 비웃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웃으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사악한 것에 대해서 분을 발하여 진노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진노하셨다. 이제 곧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두 번이나 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런데 감히 누가? 여러분 자식을 누가 하려고,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옆에 계신데 감히 내 자식을 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우리 어머니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난 원도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 나타나면 꼼짝 못하더라고. 옛날에 어렸을 때. 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우리 민수기에서 그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계속 공부해왔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늘 깨달으면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여튼 시편 121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어고 지키신다는 동사가 7번 나옵니다. 이 짧은 시편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이 너를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다 못 지키죠. 학교 가면 내가 어떻게 지켜? 내가 자는데 어떻게 지켜?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과 자녀들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워치아웃 주목하고 지켜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이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져요. 불안해져. 자 이거 보세요. 이제 막 이제 왕이 막 등극했습니다. 열왕들이 모여서 막 작전을 짜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이제 비웃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 지켜주고 계시는지를. 그러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지만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냐면 그때 말씀하신 게 7절이에요. 7절.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7절이라고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야. 들리십니까?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자식이야. 응? 내가 너를 낳았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배 아파서 낳았어.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본문의 문맥에서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신약으로 오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들려옵니다. 시편 2편 7절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오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스라엘, 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말씀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시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우리는 이제까지 죄의 문제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칭의교리로 많이 설명을 했죠. 구원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걸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런 법정적인 개념으로만 상당히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가르치면서 관계론적인 의미가 많이 약화됐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아주 그냥 아무 감정 없는 판사처럼 너 무죄 그리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빠이시라는 아빠. 아빠. 아빠이기 때문에 그 죄 용서해 주셔서 너 무죄야만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래서 다시 아빠가 되어 주신 거예요. 아빠가. 우리를 다시 자식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자식 삼아 주시려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죠. 그러나 아담이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나 하나님 자식 안 할래요. 나 호적 파주세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됨을 스스로가 거부하고 인간이 떠나간 거예요. 그게 탕자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이야기는 인류의 이야기예요. 인류의 이야기. 그런데 예?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셨어요. 그대로 내비둘면 저 자식들이 계속 죄 짓고 다 지옥에 가. 멸망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아들 삼아주시기 위해서 진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2편 7절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멩이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죄. 저 초월에 계시고 저 거룩하신 저 우주를 창조하신 저 하나님 네 아버지라고 신성모독이다.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예? 하나님 떠나 타향자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자녀 삼아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빠. 아빠 한번 해보세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아빠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예. 제가 오늘 이제 장마철에 여러분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위로하는 말씀을 좀 택해가지고 오늘 시편 2편을 강의하는. 자, 이것을 깨달은 게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람 역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최고봉이었죠. 학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냐 우리 같은 죄인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야, 하나님 우리 아빠 되었지. 우리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는 부르게 되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사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없다고, 조금 못 배웠다고 열등의식 갖지 마세요. 하는 일이 조금 안 된다고, 취업이 조금 늦어진다고, 결혼이 조금 늦어진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께 매우 매우 소중한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를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볼 때 절대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랬어요. 세상의 관점, 무슨 돈이 얼마 있냐, 얼마나 배웠냐, 뭐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 그런 걸로 바라보지 않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저 사람의 아빠가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사느냐, 그걸로 구별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비교의식은 왜곡된 우월감과 열등의식을 만들어내. 에? 자꾸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비교하면 자기보다 조금 세고 이런 사람을 보면 괜히 기죽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또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 같으면 괜히 가서 교만하고, 이런 이게 무슨 이게 한심한 인간이에요. 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나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둘도 없는 고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한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어요. 너는 내 자녀이다 7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씀 바로 다음에 8절에 나온 게 뭐예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너 힘들잖아 지금. 열방의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어? 연합군을 편성해서 쳐들어 올라로 네 힘으로 막을 수 없잖아. 어? 그런 가운데 있잖아. 넌 내 아들이야. 네가 그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 무서워할 필요 없어. 넌 내 아들이야. 내게 구하라. 내게 말하라. 그 말 아니에요? 네 사정을 내게 말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 모든 이방 나라를 다 네 유업으로 줄게.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렇게 해줄게. 너는 내 자식이니까 왜 아버지 없는 놈처럼 너 혼자 이렇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냐는 거예요. 에? 아버지가 있는데, 전능하신 아버지가 있는데. 할렐루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줄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네? 부모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에? 자식이 달라는데. 부모는 자식이 달라면 제일 좋은 걸 주는 게 부모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이 좋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세요.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해로운 걸 달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얻으면 나는 유익이 될 것 같은데 해로울 게 있어요. 주지 않아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가장 큰 특권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아빠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특권이에요. 자식이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식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에게. 네?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줄게. 이 모든 열방을 다 이기게 해서 그 열방 끝까지 다 너에게 소유로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날마다 고백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12절 오늘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른 데로 피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막 구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오세요. 아빠 하나님께. 아빠 하나님 만나서 아빠 하나님 하늘의 이 보고에는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어요. 인간의 세상에는 항상 부족하고 결핍하지만 하늘의 창고에는 다함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낙망하고 절망한 인생들을 향하여 왜 낙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게 구해라. 내게 이야기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오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으로 우리 아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